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파트의 난간대 교체 작업을 하는 곳인데요. 지금 앞에 보면은 화물차가 두 대가 있는데 오늘은 약간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앞에 보시면 화물차가 한 대 서 있는데 뒤에 있는 짐이 보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거든요. 오자마자 저는 어디서 하차할 것인가, 그리고 실내에 있는 짐을 보게 되죠. 근데 지금 이곳은 하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갖고 조금 넓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근데 걱정이 태산 같아요. 물건 제품 포장이 지금 부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저런 상태로 운반하게 되면은 화물차 자체도 운반하면서 사고가 발생될 수 있고 또 저 제품이 무사히 현장에 왔다 그래도 하차하면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럴 경우 그 사고의 책임은 고스란히 운반 중에 저 제품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게 되면은 화물차가 책임을 지겠죠. 그리고 현장에서 지게차가 뜨다가 쏟아지게 되면은 지게차와 현장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1차적인 그 책임은 저 화물을 출하하는 곳에 있는 거죠. 제품 포장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셔도 돼요. 지금 저 제품들은 제품 포장이 잘못됐습니다. 저게 굉장히 미끄러운 제품이에요. 근데 현재 보면은 밴딩 두 줄하고 어떤 거는 랩이 안 감겨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거는 랩을 촘촘히 감아주셔야 돼요. 그 밴딩이라는 거는 저거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저거는 조그만 날카로운 물체에 닿아도 터져버려요. 운반 중에도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저 두 줄 굉장히 약한 겁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게 사고가 날지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 첫 번째 거는 뒤로 또 미끄러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들면서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현장에 계신 분한테 봐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저게 미끄러지는지 안 미끄러지는지. 이 밴딩 굉장히 약한 거예요. 지게발 꽂다가 살짝만 닿아도 끊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게 그냥 미끄러져 버려요. 조금만 수평이 안 맞게 되면요. 근데 이 땅이란 곳이 지금 제가 밟고 있는 이곳이 보드블로 되어 있잖아요. 정확한 수평이 아닙니다. 조금만 기울으면은 그쪽으로 미끄러져 버리는 거죠.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거 뜰 때는 진짜 뒷모가지에 닭살도다에 닭살도다. 이게 파레트도 굉장히 폭이 좁은 파레트예요. 거기다 얘는 이제 랩이 감기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떤 식으로 되나. 지금 요거를 처음 첫 파레트에 떠서 내려놓고 있는데 가까운 거리죠.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 바닥도 단단한데 지금 왼쪽 물의 흐름 때문에 땅이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이제 내려놓을 겁니다. 내려놓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나 보세요. 저는 단지 평평한 곳에 내려놨을 뿐입니다. 근데 왼쪽으로 약간 비틀어졌다 그래갖고 저 위에 게 그냥 옆으로 쏠리죠. 저 와중에 저게 밴딩이 터지면은 그냥 미끄러져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지게차나 현장에서 책임지라고 해요 무조건요. 근데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이 본사 분들이 아니에요. 작업하러 오신 분들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 오파레트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은 그래도 랩이 감겨져 있는데 굉장히 좋은 감겨져 있어요.
이런 물건은 제품이 나올 때 차량에 실어주기 전에 철저히 포장을 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포장 불량이에요. 이런 일 때문에 포장이 잘못되었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제가 지금 이쪽 지역에서 보면 지금 요 얼마 사이에 세 군데 아파트를 난간 교체 작업을 하면서 제가 세 번 다 투입이 돼서 하차를 했는데 다 그랬어요. 억울하게 이거 사고 나면은 지게차는 정말 억울하죠. 이 단단한 땅에서도 저 물건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땅이 안 좋은 곳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화물차 사장님도 이거 싣고 오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물건이 너무 울렁울렁 되니까 이 바로 화물차들이 짐을 지금 저 물건들 보시면은 가수분 아닙니까? 위에가 더 높아요. 팔레트 수저분데 위에 있는 물 제품이 더 무겁습니다. 가분수죠 완전히. 거기다 팔레트 좁아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높이가 낮기 때문에 현재 팔레트는 그나마 지금 덜 긴장하고 뜰 수 있었는데 요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팔레트 같은 경우는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이 팔레트가 좁지만 지게차를 발을 벌려서 뜰 수가 없어요. 제품과 지게차 발과 또 직접 닿아서는 안 되겠죠? 다 완제품이기 때문에 지게팔이 닿아갖고 녹이 묻거나 또 까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팔레트를 떠야 되는데 팔레트가 굉장히 좁아요. 이제 만약 이럴 기회가 있으면 이제는 지게팔에 뭔가 대고 옆에를 벌려서 떠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떠야 되죠. 지금 저 보이시는 건 녹색 줄이 바로 밴딩 줄인데 저렇게만 있으면 저거는 손쉽게 끊어지는 수 있는 거예요. 저 밴딩은요. 이 지게팔이 새 날카롭지 않습니까? 이거 들어가면서 끊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게 두 줄이 아니고 십자 형태로 묶을 수 있으면 십자 형태로 밴딩을 쳐줘야 되는 게 맞고 그 외에 랩을 지금 감아놨는데 그냥 한 줄, 한 번밖에 안 감은 것 같아요. 좀 촘촘히 돌려갖고 물건이 이동 중이라든가 이렇게 하차할 때 적재 한 그 공장이나 창고에서 올 때나 똑같은 상태로 와야 되는데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물건이 그냥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현장에서 안전팀 아무리 돌아다니고 안전교육 수없이 받고 제가 며칠 전에도 또 어디 현장 가서 안전교육을 또 받았는데 그 백날 받아봤자 큰 도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품이 왔을 때 이 제품 적재 상태, 이 제품 포장 상태를 철저히 좀 검사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거 지금 엄청 흔들리잖아요. 지금 이게 옆에 사람이 있어서도 사실은 안 되지만 제가 잡아달라는 게 정말 천천히 움직일 때 살짝 이게 옆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옆에서 작은 힘으로만 잡아줘도 이게 넘어가지 않거든요. 이건 뭐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안전 뭐 영상 보여주고 안전교육 몇 시간씩 받고 이거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실제적으로 제품이 왔을 때 이 포장 상태가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으면은 하차를 시키시면 안 되죠. 이 큰 현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고가 났을 때 지금 보시죠. 이렇게 가분수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제품이에요. 저기 큰 현장 같은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울타리 안에 사고가 나면 뭐 산재 처리라도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산재 처리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현장 같은 경우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조그만 제품 파손이라면 수습이 가능하지만 저게 쓰러지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이거 지금 현장에 지금 계신 분들은 작업하러 오신 분들이지 이 제품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아니죠. 그리고 나는 책임 없다 그러면은 이 지게빠리에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게차가 책임을 지라고 그러겠죠. 제품 불량은 안 따집니다. 그때는 만약에 뭐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면은 그것도 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게 가더라도 이거를 내보낸 그곳을 뭐 책임지라고 하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아직 제가 그런 일까지는 없어갖고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가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이런 제품 많아요. 뭐 이것뿐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제품 포장 불량 한 개. 자, 우리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지게차 사고 많이 나죠? 지게차 분야의 중장비들. 더구나 이렇게 양중하고 하차하고 이런 하역 작업하는 제품들이 잘 넘어가고 잘 쏟아지고 인명사고도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이 사고가 난 것인가? 그 최종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제품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제품 포장 잘못이라는 얘기죠. 자, 제품 포장할 때 조금만 더 신경 좀 써주세요. 이 제품 하차하는 곳이 그 넓은 창고 그런 바닥이 아닙니다. 자, 이제 차량 한 대 또 왔는데 이 제품들도 지금 굉장히 지금 이렇게 이런 거는 별거 없어요. 뭐 쓰셔도 별거 없는데 옆에 있는 제품들도 팔레트가 무조건 일단 팔레트가 너무 작습니다. 제품에 비해서 지게차는 팔레트를 떠야 되는데 현재 팔레트가 작아요. 그 물건은 무겁고 미끄럽고. 자, 한 번만 더 당부 말씀드릴게요. 이런 제품, 미끄러지기 쉬운 제품 내보낼 때 포장 좀 제대로 해서 내보내주세요. 이거 블랙박스 없이 사고 나면은 지게차가 책임지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게 되겠죠. 누가 책임져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게차 보고 책임지라 그래요. 제가 이제 제 잘못이 아닌데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경찰분이 오시더니 지게차 시동 걸려 있었죠. 보험 처리해 주세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작은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10만원 주고 그냥 해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건 별거 아니지만 큰 사고가 났을 때 정말 애매합니다. 이거 싫고 운반에 오다 사고가 나게 되면은 화물차가 책임져 버리게 되고 이렇게 하역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지게차가 책임지라고 얘기해요. 되게 억울하고 깝깝한 얘기죠. 1차적인 원인은 무조건 제품 포장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제발 포장 좀 잘 좀 해서 보내주세요. 자, 오늘은 지금 우리가 조심히 생각해봐야 될 문제점을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언제나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